오늘도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이곳은 행주산성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지게차가 한 대 빠졌다 그래갖고 그거 이제 분원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잘못 들어가갖고 전화가 왔어요. 지나친 거죠? 다시 돌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도 한 번씩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행주산성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행주산성과 같이 코스를 잡아서 산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한강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보니까 저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조그만 그 농장 같은 게 있는데 그곳이라고 하니까 지금 거꾸로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쳐오다 보니까 못 본 거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왔어야 되는데 바로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있고 보면은 이제 지게차가 하나 빠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가 많은 이 장마철에는 이런 땅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너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지금 지게차가 하나 빠져 있죠. 지게차 기종은 4.5톤. 지금 이 사장님은 전화통화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제 보자마자 악수부터 한번 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정도 각도라면요. 바로 뒤에서 뽑아내면은 더 큰 지게차도 땡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 있는 땅도 그렇게 단단한 땅은 아니죠.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비포장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것이 누입이 될지 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걸 땡겨내더라도 후진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돼요. 뒤쪽은 역시 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땅이 물러져 있으면은 그냥 빠지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구사리를 구멍에다 걸어갖고 틸트를 안아주면서 후진을 하면 되겠죠. 너무 지게차의 그 땡기는 힘만 갖고 해서는 안 되고 틸트를 잘 이용을 해줘야 돼요. 유압을 이용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지게발 앞에 구멍에다가 걸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해서 요 지게차 견인하는 것도 이제 쉬워 보이지만 제가 밟고 있는 땅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땅처럼 단단한 땅이 아니면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잘못해갖고 유압의 힘 없이 그냥 힘으로 지게차 힘으로 후진하는 힘으로 땡겨내려다 보면은 헛바퀴가 돌면서 지게차 점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구사리가 끊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다치게 되겠죠. 약간 드는 느낌으로 약간 들어주는 게 좋겠죠. 들면서 틸트를 안아주는 거죠. 현재 상태는 힘을 받고 있어요. 저기서 이제 빵 그런 순간 이제 후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후진을 하면서 틸트를 안아주죠. 유압의 힘으로 땡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나와버리죠? 아주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요거 이제 지게차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이제 비디오인 게 저기 이제 들어갈 때 지게차 이제 사장님이 콘테이너 갖고 들어갔는데 빠질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경우 빼박으로 이제 여기 그 사용자분께서 지게차 요금을 부담해 주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워서 안 해주시려는 분도 많이 있어요. 미리미리 빠질 것 같은 땅,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물을 때는 무조건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있는 땅도 언제 어디가 미끄러거나 빠지는 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요. 지금 이제 요금을 주시는데 아 자꾸 5만원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5만 원엔 안 하잖아요. 저는 지게차 요금 6만 원 주셔야 된다고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쉬어서 주고 더 이상 안 주시고 그냥 5만 원만 하라고 자꾸 그러시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 뭐 진짜 싸울 수도 없고 돈 만 원 때문에 하여튼 뭐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반전이 있죠. 저분 사장님은 저한테 이제 5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서 행복하실 거고 저는 조금 이제 찝찝했는데 아 글쎄 집에 와서 돈을 세어보니까 6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행복해진 거죠. 돈을 주신 분은 5만 원이라고 생각하셨고 주셨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6만 원이라니까 6만 원 주신 건가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주셨거든요. 근데 뭐 집에 와서 세어보니까 6만 원입니다. 근데 주신 분은 5만 원 줬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해피하신 거고 저는 이제 5만 받은 줄 알고 약간 좀 그랬었는데 6만 원이잖아요. 이거 기분도 좋아지네요. 이제 양쪽 다 해피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요즘에 정말 장마철에 너무너무 차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녹화가 다 안 되고 또 제가 못 가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게차 빠져갖고 빼준 것만 해도 몇 개가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동영상 녹화를 했길래 다행히 이제 이 동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죠. 물론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 블랙박스가 또 저게 또 비에 젖어갖고 한동안 또 녹화가 안 됐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데 하여간 이제 고프로로 녹화가 안 됐을 때는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요 며칠 동안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 했다는 거. 지게차 뿐이 아니라 우리 승용차나 화물차도 블랙박스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지게차 지붕 위에서 물이 떨어진 게 거의 고여갖고 잘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물론 뭐 캠이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어쨌거나 이 지게차 하나 분할해 주러 가서 사용자 측과 저 둘 다 다 행복하게 됐단 얘기죠. 결론은요. 뭐 그분은 5만원인 줄 알고 행복하신 거고 저는 이제 5만원 받은 줄 알고 조금 다운됐었는데 6만원이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고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진 않아요. 처음이죠 이런 경우요. 5만원 달라 그러셔도 5만원 해달라 그러셔도 저는 6만원 꼭 받거든요. 저는 요금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5만원이라 그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의 뭐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정해진 요금은 받고 일은 제대로 해드리자, 안전하게 해드리자. 이제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요금 싸게 하려다가 싼 게 비치떡이라는 건 역시 지게차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나는 여기서 5만원 해하고 있는데 6만원짜리 일이 나왔어요. 그럼 다른 차는 6만원 해하고 있는데 나는 5만원에 하면은 핵이 싫어지죠. 이제 제 가격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성심성의껏 일해드리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이제 그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요금 터무니없이 싸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데는 절대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저는 제 요금 받고 제대로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래갖고 반전의 그 매력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는 거. 비도 너무 많이 왔죠? 남부지방, 뭐 북부지방, 중부지방 장마전선이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힘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제가 빌겠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